네, 우리에게는 애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국가 애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 참사를 느끼고 되돌아보고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마련한 분향소에 희생자들의 얼굴도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당이 8일 동안 마련한 분향소에 많은 시민들이 분향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158명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채 우린 그저 국화꽃을 놓고 슬퍼했습니다. 어느 날 158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친구,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 우리의 후배, 우리의 선배 158명이 사라졌습니다. 불이 난 것도 아닙니다.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생자들의 부모님들이 민주당으로 오십니다.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고, 유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민주당으로 오십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뭐가 두려워서 유족들이 모이는 것도, 희생자 이름을, 희생자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방해합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님은 그 참사 현장에 내가 있었더라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희생자들의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국가입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정치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참사 앞에서 책임지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폼나게 그만두고 싶다는 행안부 장관, 서울시 책임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용산구청장, 그리고 일선 경찰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용산서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 국무총리, 그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국민들은 불안해서 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나를 지켜줄, 나의 안전을 책임져줄 국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를 다시 만들어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반성했지만 오늘 또다시 이런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에게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한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진상이 규명된다면 100번이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 정치적 요구가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라면 민주당은 앞으로 더 소리 높여
외치겠습니다. 그것이 118명에 대한 진정한 애도이고 추모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은 분향소를 접으면서 추모의 마음을 거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정조사 특검 책임자 처벌을 소리 높여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슬픔을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함께 주십시오. 참가 158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